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.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? 자,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. 제발 오해하지 마! 그냥 인기 없는 남자야. 요즘에 SNS가 대세라 나도 내 트위터에 일상생활도 올리고 답글도 꼬박꼬박 달아주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어요. 그랬더니 어떤 팬분이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, 오빠 개그맨 중에서 가장 심심하신가 봐요. 오빠 진짜 이회수님 다음으로 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해봤냐? 해봤어? 작가 하려고 그런다. 신춘문에 당선돼가지고 작가 하려고 왜?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지난주에는 미니홈피를 들어가 봤어. 오랜만에 들어가서 체크를 잘 못했더니 1촌 신청이 19,000명이나 밀려있더라고. 그래서 주말에 8시간 동안 숨만 쉬고 다 수락을 해줬어요. 그랬더니 또 어떤 팬분이 한다는 얘기가, 1촌 신청하니까 바로 받아줬음. 기어로 오빠 할 일 진짜 없나 봐요. 고맙다고 해야지. 연예인 1촌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. 안 받아주면 건방지다 그러고, 받아주면 왜 이렇게 할 일 없냐 그러고.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, 어느 장단에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내 1촌이 3만 명인데 방문자가 겨우 17명이야. 3만 대 17. 뭐 홈피 방문 확률이 뭐 로또야? 로또 확률이야. 뭐 이렇게 적어? 그래도 나 무시하지 마라. 이래봬도 그 어떤 연예인보다 트위터, 미니홈피, 팬카페 활동 왕성하게 한다. 사이버사회선 내가 싸이야! 그래, 내 전에서 올라온 전놈입니다.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. 그 지난주에 그 아는 동생을 만나서 그 차를 한잔 하는데 그 각 화장실을 갔다 오더만 하는 말이, 아, 여기 화장실 진짜 멀다. 오빠, 그 오빠네 고향집 화장실도 그 집 밖에 있어? 안에 있다! 안방이 하나, 거실이 하나, 두 개나 있어! 다 안 그래? 뭘 오야? 그리고 뭐? 밖에 있어? 뭐 우리 집 화장실 뭐 공중 화장실이야? 그러면 뭐 우리 동네는 뭐 그 다 푸세식에다가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뭐 신문지 뭐 요래 뭐 비벼서 뭐 쓰는 줄 알아? 그럼 뭐 전에서는, 아이고 시원하다, 상구가 엄마 왔다, 엄마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옵니까? 아이고 내가 동네 자랑 좀 하고 왔다 아이가. 네가 아버지가 모범 시민상 받아가지고 신문지 1면에 놨다 아이가. 니 안 볼래? 어? 여기 있던 저 신문 어디 갔노? 그거 내가 좀 전에 그 화장실에.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, 지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했네. 어 이러는 줄 알아? 우리도 비댔어. 랄라 하세요. 그리고 마무리는 엠보싱으로. 왜? 우리도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손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. 마음만은 턱별시다. 공산에는 탈춤, 싸이는 말춤, 내키는 몸춤!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 다 같이 MT를 갔어. 그래서 막 농구하자고 막 모이길래 내가, 야, 나도 끼워줘. 나 학교 다닐 때 농구 좀 했어. 그랬더니, 유근지가 쓱 보더니, 형이? 근데 키가 왜 그래? 왜 그래? 키야, 너 왜 그랬니? 어? 왜 고작 167이야? 왜? 어? 그리고 뭐 한단 말이, 형 학교 다닐 때 무거운 거 많이 들었지?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. 그래! 농구공 대신 볼링공으로 농구했다! 어? 자, 3점 슛! 패스 됐군데.
어? 그리고 야구공 대신 두 판으로 야구했다. 어? 야구. 자자 쓰라 쓰라 쓰라. 어? 내 빠지겠다 빠지겠다. 어? 이렇게 했다고. 어? 그 됐냐? 어? 그리고 뭐 무거운 걸 많이 들어? 야 키 안 클까봐 가방도 안 메고 다녔어. 어? 연필만 달랑달랑 들고 다녔다. 어? 뭐 내 연필에는 아마 아령이라도 달려 있는 줄 알아? 그럼 시험 칠 때. 아, 시험 한번 쳐볼까? 아, 자, 연필 한번 들어보자. 일단, 야, 야, 허경, 원, 야, 문제는 못 풀겠다, 딱. 그럼 선생님이, 야, 허경아, 너 왜 이름만 적고 문제 답 안 적었어? 너 책상 들고 있어. 예?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데, 들고 있어. 야, 1cm야, 줄어든데, 야, 2cm야, 이거 3cm. 어, 쌤, 어떻게 했어? 야, 이놈. 내놈아, 꿀밤 때. 1cm 어디서 이만 돼? 2cm 어디서? 어, 3cm 이만 돼요. 그런 줄 알아? 어? 야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. 이 정도 생겼으면 키 안 클까봐 무거운 걸 안 들어도 여자들의 마음은 들었다 놨다 하잖아?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. 아니. 아니세요. 그래 나 뚱뚱하다. 나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. 지난주 이제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코디가 나한테 대뜸 오빠 홈페이지에 네 가지 사진 그거 오빠가 뚱뚱해서 그런 거죠. 뭐로 가? 근데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어. 나 어디 갔냐? 나 어디 갔냐? 나 어디 갔냐고? 나. 아니 원본 이게 원본 사진인데 원본 사진에는 내가 떡하니 있거든. 어? 이 봐요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 웹 디자이너 정의진 씨. 아주 뭐 칼로님이 보통이 아니시네. 어? 왜 나를 자른 거야? 어? 뭐 공간이 좁아서요? 어? 아니 이거 뭐 사진을 줄이든가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. 어? 아니 뭐 이랬나? 아우 어떻게 네 명이 다 안 들어가네. 아우 사진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구나. 저 어머 사이즈를 줄이니까 허경환이 아예 안 보이네. 아우 어떻게? 아우 다시 키워야겠다. 아우 누구 자를? 아 김기열 빼면 되겠구나. 아 어차피 인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눈치 못 채. 아니야 얘 또 자기 뺐다 그러면 개그 콘서트에서 자기 뺐다고 난리 부르짖을 텐데. 아 어떻게? 아유 그냥 돼지 빼자. 아유 뭐 아유 둔해가지고 눈치도 못 채겠지 뭐 이런 거야? 어? 가만있어. 아니 이렇게 세 명이나 어? 이렇게 세 명이나 이렇게 세 명이나 이렇게 세 그래도 꼭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야 됐습니까? 어? 사진을 줄이거나 줄이는 게 잘 안 되면은 뭐 어? 여기 이렇게 잘라서 합성을 하든가 여기 얘들 잘라서 가만 있어봐. 이거 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. 헐로 와봐. 붙어봐 지금 붙어봐 지금 더 붙어봐. 나 얼굴 아니 붙어보라고. 붙어보라고. 얼굴이 나봐 아파. 붙어봐. 아 시작한다. 더 붙지. 바짝 갑자기 얼굴 다 들어왔어. 네 턱 카메라 한 명이 얼굴 들어왔지. 야 지금이야 손 뻗어 빨리 해 이거. 웃으라 이 보이면서 웃어. 가만있어. 됐어 들어왔어. 자 방금 요거 캡처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았어?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. 나 마음만은 홀쭉합니다. 잘 봤지? 그러니까 더 붙으라고. 붙으라고. 잘 봤지?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오해하지 마. 우리 개콘의 내가 시험 내가 시험.